한 아버지가 커밍아웃한 게이 아들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밴쿠버의 한 10대 소년이 자신이 게이로 커밍아웃한 일로 인연을 끊 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슴 아픈 메시지를 SNS에 올려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. 타일러 군은 가족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한 뒤 이를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그의 아버지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지우거라, 날 부끄럽게 만드는구나, 토할 것 같아 라고 썼습니다. 15세의 타일러 군은 이 대화 내용의 스크린샷을 텀블러에 올렸습니다. 우리들은 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쭉 보살펴왔다. 우리는 너를 사랑했었고 네가 아팠을 때 너를 돌보아 주었다 라고 써있습니다. 모든 지난 15년간의 나날들을 잊어라. 우리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다.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타일러 군은 아버지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